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오늘 2월 24일입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다 마무리돼가고, 자 오늘 내일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저희들 창세기 앞부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언약, 우리 이번 주 핵심이었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언약이 보여주는 이 점진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고, 금요일 날에 이제 특강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을 좀 앞부분과 복습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용인데,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어제 봤던 부분이죠. 저희들 이제 노아가 바르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내용, 인내하고 계시 의존 신앙을 보여줬던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하세요?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선언에 노아는 순종해서 나와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바로 오늘의 핵심인 이 부분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번제는 우리 뭐 레위기에서 보게 되지만 이피 흘림의 제사를 얘기를 하죠. 그이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는 건데, 자, 우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좀 강하게 강조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배를 보는 관점이었어요. 예배를 우리 안식일의 내용을 보면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었어요. 이 교제를 뭐 안식일로 제한해 놓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7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날짜별로 하나님의 질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아이 방을 조성해요. 그리고 아이가 누울 침대도 만들고, 아이에게 줄 분유들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유축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거, 아이 목욕용품이라든지 뭐 옷가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요. 아이들이 천장에 달아놓고 모빌, 뭐 아이가 입으로 물어도 되는 장난감, 모든 걸 준비해요. 준비를 미리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이 꾸며져 있다 그래도 이곳에 아이가 없으면은 교제가 형성이 돼요. 야, 내가 모든 걸다 준비해 놨으니까, 야, 아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부모님이 사라지면 교제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에요? 바로 아이와 부모가 교제하기 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교제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온 우주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셨던 이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아이에게 이 아이와 교제의 방법은 누가 정하죠? 아이가 정하나요? 우리 아이하고 협의하나요? 아가, 너 밥은 하루에 몇번 먹을래? 아가, 너 씻는 건 언제 할래? 아가, 너 이제 잠은 몇 시간 자면 좋겠니? 아이하고 상의하나요? 안 하잖아요. 왜안 하죠? 이 모든 것을 부모가 줘야 되고 부모가 더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일지, 잠은 어떻게 재울지, 목욕은 어떻게 시킬지, 운동은 어떻게 시킬지, 모든 것을 부모가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6일간은 내가 창조한 세계를 파, 누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스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복이 돼. 그리고 7일에는 어떻게? 나와 함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뭐를 받아? 복과 거룩함을 받아. 복과 거룩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복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진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선언해 준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너는 나에게로 나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봐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처럼 우리가 제도화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였죠? 3장에서 나타났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어요.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어요. 왜요? 죽어요. 출애굽기 말씀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예, 출애굽기 말씀이었네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대면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은 당신이 가서 다시 말씀을 받아오라거든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죄의 오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래서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갈라진 걸 누가 회복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3장,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 이것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함으로써 모든 산재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 3장 15절을 의지한 신앙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삶을 살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예배에 제도가 있게 된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이 구속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마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병원에서 가르쳐 준 치료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관계가 지금 노아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림을 더 우리가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속사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노아에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 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과 거룩함을 선언해 주세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과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내용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더 많은 사랑과 인내를 선언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만 더해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공부할 때 저희들 방송으로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정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는 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예수님과 동행한 열두 사도가 있을 때는 열두 사도의 말에 뭐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무나 직접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사도들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상한 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원사도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함께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사도 바울은 미리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죄를 배우고, 이신칭의를 배우고, 우리 신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배웠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미는 바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에서 반응해주신 박용일 목사님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과 신적 기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신적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류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 노아의 심판을 선언하게 된그 기준이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해요? 자기 좋은 모든 여자를 취해요. 일부 일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졌어요. 자, 이 교회가 무너진 걸 어떻게 볼수 있죠? 가인의 성을 통해서 봤잖아요. 가인의 성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만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믿지 못해요,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너를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뭘 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자기 안전을 담보해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 생물들에게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를 자기네 스스로 획득을 해요. 그것이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기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을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편한 생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요. 어때요?
그리고 나서 람에게 했던 얘기를 보세요. 가인에게는 일곱 배 벌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거는 사랑의 법이었어요. 가인을 용서해주겠다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뭐래요? 나한테 까부는 놈은 77배 벌을 받을 거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내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도 자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것이 가인의 성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가족들이 보였던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즉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요. 뭐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무너졌을 때 이때가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가장 심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지고 인간과의 관계인 부모님 공경과 살인이 나타나고 남의 아내를 뺏고 이런 일夫일처제가 무너진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악의 가장 심한 부분이에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권력자들이 학살을 지르고 권력 힘 있는 놈들이 가난한 사람들 착복하고 이거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위정자가 우리 대통령이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가정의 모습이 사라져서 심판을 받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말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엉뚱한 예수님을 주장을 해요.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요즘에 미국은 이혼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상한 해석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라고 해석을 하질 않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UFO가 이제 우리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프 모임에서는. 아, UFO가 있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아, UFO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요. 오히려 천문학자들이 이 많은 것이 미국이 실험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요즘에 문서가 발표돼서 UFO는 많은 과학 실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에 있는 사람도 UFO를 믿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으면 안 돼요. UFO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이것이 선언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근데 UFO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속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데, 이 구속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문화 성경 명령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에 위배된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속의 내용을 바로 깨달으면은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이걸 두려워하냐면 창조가 무너질까 봐 그래요. 아, 안 무너져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창조는 증명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실험에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창조를 수십 번 해야 돼요. 수백 번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빅뱅이 수십 번 돼요? 안 돼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추론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보여주고 계세요. 여전히 이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방법이 신실하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여전히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요. 성경의 역사에서 나타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고, 나의 우리 가문의 믿음의 역사에서 나타났어요. 이것을 선언한 것이 시편 126편이에서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이것으로 창조가 증명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이거를. 이거를 안 믿고 다른 것만 자꾸 찾아요. 다른 증거를 원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임을 증명하래요. 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앉은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만민들이 인지한 주께 나오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걸 보여달래요. 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적을 성경이나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없어요. 예수님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완벽하게 증명이 돼요. 다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걱정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서론의 창세기 1, 2, 3장을 다시 한번 4장까지 뭐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엄밀 말하면 이제 5장까지 내용을 우리는 조금 전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한 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때를 정하여 방주에서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로 무엇인가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 선언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갱신이 돼요. 그거는 내일과 모레 약 이틀간에 걸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를 정하여 방주에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한첫 번째로 무엇인가요? 이제 노아가 한첫 번째를 하나님께 하신 첫 번째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첫 번째로 무엇인가입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의 제단을 드렸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 저희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은 창세기 성경 할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의 제사를 드렸다고 봐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일곱 상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창세기 6일 창조와 7일 안식일에서 나타났던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고 바로 노아에게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두 가지 버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NIV 버전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보는 NIV 버전인데, 자, 어떻게 됐냐면 Then Noah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take some of all the clean animals and clean birds. He sacrificed burnt offering on it.
그래서 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젠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나 볼게요. And Noah built an altar unto the Lord and took of every clean beast and every clean pulse. 자, 우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every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이란 표현이죠. 자, 이 번역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버전은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신학교에서는 되게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보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한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현대에 많이 쓰는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Beast보다는 Animal, Pearl보다는 Bird 이런 식으로 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내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우리가 현대의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이 좀더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해석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NIV도 이제 좀 어렵다 해서 NILT 뭐 이렇게 NIVL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읽기 쉽게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으로 보는 킹 제임스 번역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성경적인 거에 근거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제사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삶은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제사라기보다는 썸이라기보다는 에브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잘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NIV 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꼭킹 제임스 버전 더 이제 권위가 있고 모든 신학자들이 더잘 번역됐다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에브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리고 이런 거는 이 번역의 흐름이나 그때 사조가 좀 들어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보지 말고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이제 본문 중심 사상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고 명령에 따라 나왔다. 뭐였죠?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어제 우리 살펴봤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 계시 의존 신앙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 66권 온전히 부분적으로 취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제사 드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연결이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섭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말씀, 이 66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 헌신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관계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아이 같으니까.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답답한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건강을 위해 체조하거나 삶을 위해 집을 짓거나 건강을 위해 체조하거나 삶을 위해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위해 밭을 가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생산,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고 생육과 번영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건강과 삶과 생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삶이에요? 가인의 성향이 있던 사람들의
행했던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지만 아담과 셋과 에노스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는 어떤 삶이에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생육과 번영과 행복도 누구에게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구속사를 계승하는 삶,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의 삶들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첫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성도들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이 모든 삶의 성공의 기반이요, 과정이며 결과임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반이요, 과정이며 결과예요. 전부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창조의 질서에 대변화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에 대변화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해 주세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보게 되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은 다시 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창조 질서 안에서 노동과 쉼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자,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낮과 밤의 일과 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죠. 제가 이것을 지금 새벽녘에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오더를 주셨어요. 이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한 삶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주에서 내리면서 보여준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삶을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